재판이 된 개정안 개정은 눈치 보며 썼네 새빨간 사회주의로의 고백 더 이상 국민이란 단어는 없네 사람이라 적고 인민으로 읽고 쓴다 5.18은 6.25보다 먼저 그럴 거면 리틀보이 천안한 폭침도 넣어 헌법에 니들 더러운 역사관은 빼 칼빈총의 사망사유나 똑바로 내 공무원 노조라니 노조 성애자냐 채용했더니 정리해고 못해 기업들을 내쫓고 일자리 나 없애고 니들 지금 실업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이 지랄하냐 오직청 기진교구 초만 특화 헌법이 얘들 장난임 니들 사상인증쇼 임 인증하려면 차라리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만세를 외쳐 이 씨발 이건 말도 안 돼 새빨간 세상 따위 생각한 적 없어 다시 말할게 이건 절대 안 돼 이딴 건 우리 미래가 될 수 없어 난 너무 힘이 없지만 내 작은 힘이라도 난 너무 바보 같지만 이건 아닌 걸 알아 정부의 독점 개정은 개정은 위한 조선일보 언론 죽이기 그런데 너는 괜찮아 기계실 출근 NBC 매일 사찰 진상 규명 최씨 차별금지 말은 잘해 미투 국회의원이나 대본에 강간 납치 살인 좌중 사이트는 우리 편 일배는 폐지 일배층에 대한 차별은 너무나 당연 성과는 따지지 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무조건 임금 조라 자영업자 중소기업 빚쟁이 놈들아 니들 죽든 말든 내 알바니다 니들이 나 뽑았잖아 법안 발의 하나도 못한 새끼가 근로를 노동으로 놀고 먹는 정규직 노조한테 입 쳐닫고 헌법이라 우기는데 이건 그냥 빨갱이들 망상을 써댄 쓰레기 이건 말도 안 돼 새빨간 세상엔 자유는 사라지네 다시 말할게 이건 절대 안 돼 이딴 건 우리 미래가 될 수 없어 난 너무 힘이 없지만 이 내 목소리라도 난 너무 바보 같지만 이건 아닌 걸 알아 난 너무 바보 같지만 하다하다 토지 공개는까지 나와 그 장관 부동산은 지 가족에게 팔아 금리는 올라 대출은 막아 기업 경영에 노조가 껴들어 노조는 날개를 달아 공무원까지 파업하자 토지는 팔지도 마라 5.18의 반론도 제기하지마 이게 망할 좌중사회주의다 이걸 찬성하면 짠당 니들도 가만두지 않아